안녕하세요. 나마트예요. 오늘은 나만의 레시피를 이용한 식빵과 우유 만들기를 해볼게요. 자, 먼저 스펀지를 준비했어요. 스펀지는 대략 13에서 9.5cm 정도 되는 일반 문방구에서 파는 스펀지를 준비했습니다. 스펀지를 잘라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르는 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칼 이용할 때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해 주세요. 13cm니까 대략 6.5cm씩 잡으면 되겠네요. 자, 살짝 표시를 해줄게요. 자, 쓱쓱싹싹 잘라볼게요. 이렇게 여러 군데 표시해 놓으면 모양에 맞게 딱 안 잘라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 뭔가 기준이 되는 선을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 군데를 표시해서 똑같은 두께로 잘라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. 모서리가 좀 동그랗잖아요. 이게 가위로 자르면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각지게 잘라지는 거고, 칼로 자르면 곡선을 좀 자를 수 있지. 이제 식빵을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. 물감에다가 물감을 붓으로 해서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, 그 방법은 아무래도 물도 준비해야 되고 물통도 준비해야 되고 또 바를 때 좀 어렵기도 해서, 저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물감을 풀어서 스펀지를 이제 찍듯이 해서 말리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용한 색은 번트시엔나. 비슷한 계열의 갈색 물감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. 물이 너무 많으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데 한계가 있고 색깔이 착 붙는 느낌이 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좀 농도 조절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점선을 따라 접어주세요.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서 우유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붙여볼게요. 초코 스프레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핸디코트입니다. 핸디코트에 섞는 물감은 아크릴 물감, 수채화 물감, 포스터 컬러, 뭐든지 다 섞을 수 있습니다. 시중에 파는 그 누레나 그거 그 스프레드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거 사실
조약돌인데 그 민트 초코처럼. 그다음에 잼. 나만의 식빵과 우유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.